영화가 무엇이냐?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뭐 지금은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.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말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요. 뭐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들이나 뭐 그런 말들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뭐 말의 힘. 말의 힘?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찾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. 저는요, 중요한 말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.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새끼들한테 먹이 막 물어다 주고 그러잖아요. 우리는 그걸 모성애라고 생각하고. 근데 그거 모성애가 아니고 그냥 자극에 의한 반응일 뿐이에요. 눈앞에서 뭔가 찍찍찍찍 거리니까 뭔가를 물어다가 넣어줘야겠다는 반응을 하게 된 거죠. 걔는 그거 진화가 나온 새끼인 줄도 몰라요. 네? 동물을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. 걔는 그냥 짐승이에요, 짐승. 네. 수의사니까 이런 말도 할수 있는 거예요. 잠깐만요. 허가, 나 식사 중인데? 뭐?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. 아, 지금 내 감정이 이렇구나.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. 진짜 힘들고 우울할 때 손을 봐봐. 그리고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.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. 응? 준아. 난 나한테 주어진 여분의 삶이 벌이라고 생각했어. 그래서 그동안 스스로한테 벌을 주면서 살았던 것 같아. 넌 네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지? 나도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. 우린 잘못이 없으니까. 왔어. 여기는 오랜만에 와도 되게 좋다. 아까 오는 길에 봤더니 저 콩국수집 없어졌던데. 거기 진짜 맛있었잖아. 그치? 야, 너 아직도 그렇게 소금 쳐서 먹냐? 그거 너무 짜.
네가 잘라준 복숭아 먹고 싶다. 너 복숭아 되게 좋아했잖아. 왜? 가봐야 돼? 약속 있어? 조금만 얘기하고 가면 안 돼? 야, 너는 왜 이렇게 또 여전히 쌀쌀맞냐? 솔직? 아, 무슨 말이야? 야, 오늘은 좀 좋게 헤어지면 안 되냐? 지영아! 지영아! 그리워서 그래, 그리워서. 그때가 많이 그립다. 왜?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저희 7년을 만났어요. 그동안 생활비며 등록금 낸 것도 저고요.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언제 물으셨죠? 왜 꼭 같이 살아야 하냐고요. 어머니가 보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. 같이 있는 거, 그거 하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요. 그 하나를 맡고 계신 거고요. 야, 일어나. 가자. 뭐든 조져봐야지. 일단 그 악마 같은 기집애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나는 각이 설 것 같아. 아씨, 맞다. 아니,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상큼하게 새 출발을 하셨다. 야, 너 안 억울해? 너 네가 당한 거 다 잊었어? 너 전화하고자마자 찍혀서 내내 다구리 당했잖아.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삥 뜯기고 처맞고 병신집. 나도 씨발 하루아침에 애들이 병신 취급하는데 그거 완전 돈다? 너 모르지? 박채린 그 나쁜 년님 나를 하루아침에 절벽 밑으로 떠밀 거야. 나 이대로 절대 못 가. 갈 때 가더라도 박채린 인생에 기스라도 하나 내고 간다.